네, 이거 하나 샀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자랄 때는 이런 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선뜻선뜻 못 사줬었거든요. 요번에 한국에 조카한테 뭔가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조카 아들 생각이 나서 구매를 했어요. 요 가방과 여행 가방과 그 안에 이렇게 텐트, 슬리핑백. 슬리핑백이 생각보다 커요. 한 10살까지? 아닌가? 저도 들어가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네 가지,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 두 가지,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우주선, 그리고 하나는, 다이너소 숲속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초록색. 그래서 아주 이거 마음에 들고, 양면이에요. 다른 쪽 한쪽은 이렇게 별 모양 같은 걸로. 그래서 텐트 치고, 요거, 슬리핑백하고 같이, 집안에서 놀러 못 가니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에요. 만난 너 뭔가 이상했었던 나. 지난달에 그래서 우리 대화 숙제가 다지 댄스 클럽에 가을 용품들, 할로윈 용품들 나왔다 그래서 쇼핑하러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고고! 와, 벌써 할로윈. 와, 준비, 크리스마스 준비할 수 있게 물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로윈. 저는 아들들이 다 커서 이제 이런 장식들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또 요즘 못 나가고 우울한 때잖아요. 집에 이런 장식 해놓으면 아이들도 기분 업되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눈사람도 있고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아이들이 있다면 이 정도 투자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와, 이쁘다. 그럼 백설공주 그 마차에 실린 그런 느낌? 네. 이 집도 참 귀엽네요. 네. 와, 394불짜리 트리, 대형 트리네요. 보통 저는 한 100불 정도 트리를 했었는데, 394불의 대형 트리. 229불짜리.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나요? 여기는 다큰 것들 트리 있고요. 또 작은 트리도 있네요. 199불짜리. 와. 이쁘다. 그리고 이런 트리가 힘들면 또 집에 미국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죠. 집 테두리에 이렇게 전등 감싸는 거. 애들 굉장히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라이트는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11불, 12불이면 네, 집 테두리 한번. 저는 썬룸에 우리 토끼 집 썬룸에 한번 사다 해줘야 되겠어요. 이 연말하면 빠지지 않는 초, 19불. 충분하네요. 이거 하나만 사도. 아, 우리 공주님들. 부엌놀이 하는 거 얼마인가? 99불. 와, 이거 선물 받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24불. 성놀이 하는 거네? 집놀이? 우리 뽀뽀 자동차 29불. 아우, 나중에 저 손자 손녀남이 이런 거 사줘야 되겠어요. 와, 다이너소 공룡들이네. 우리 조카, 한국에 있는 조카들 사주고 싶네요. 14불 98장. 이것도 공룡들인데, 얘는 조금, 네, 저렴하네요. 13불짜리. 포크레인 맞추는 거 19불. 자동차 17불. 애들이 이런 것도 되게 놀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반짝 우리 선물 미리미리 보시고 선물 구매하시고요. 이건 좋다. 전보 매트가 19불. 이게 한인마트에서 조금 좋은 거긴 한데 한국 거는 막 100불 넘거든요. 이런 매트 19불, 98, 20불 가까이 되는 거 사서 애들 놀게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포크레인 차도 있고 붕붕 자동차. 우리 둘째 매일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사달라고 했었는데 네, 어렸을 때 많이 못 사준 게 또 이때 보면 또 후회도 되고 그래서 손자 손녀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사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아들들한테는 이래서 안 사주고 저래서 안 사주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아이들 공구놀이 하는 거예요. 툴 세트. 야, 남자애들 이런 거 갖고 미리 만들기 연습하면 좋겠는데요. 와우, 이거 엄청 멋있는데요. 49불 98점. 크리스마스 경건해지는 79불 98점. 멋지다. 그다음에 선물 박스. 네, 빈 박스라도 이렇게 선물 박스 싸놓으면 기분 좋아지겠죠? 선물 박스 포장할 수 있게 선물 박스 테이프들도 팔고 있어요. 할로윈 방석도 있네요. 15불 98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들 커스텀도 지금 아주 예쁜 거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배트맨, 아 슈퍼히로 배트맨인가? 스파이더맨이구나. 배트맨이 아니라. 우리 조카한테 보낼 걸 좀 골라야 되겠어요. 조카 아들이 지금 5살인데 아이언맨도 있고 제가 또 모르는 캐릭터들도 있네요. 배트맨도 있고 미니언? 저 잘 몰라요. 어떤 걸 고를지 몰라서 일단 걸어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4불 98전. 여러분 혹시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한국에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와,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요. 이런 헐크도 있어요. 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할로윈 캔디. 저희도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죠? 네, 698, 7불 때 아주 예쁜 할로윈 캔디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미니 치즈볼도 있고요. 와, 이건 또 뭐지? 팝콘 모양의? 진짜 팝콘이구나. 귀여워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골드피쉬도 이렇게 할로윈 스페셜로 나왔어요. 저도 한국 학교 아이들 3명밖에 없지만 이거 사서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아요. 젤리도 할로윈 젤리 10불 48장. 아, 귀엽다. 블랙포레스트. 그리고 초콜릿도 스페셜로 할로윈 스페셜이에요. 24불 98. 와, 이거는 보물 상자처럼 생겼네. 28불 98. 이 초콜릿은 큰 백에 450개가 들은 게 20불 48전. 이런 거 하나 사면 충분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19불 48전인데 할로윈 백 460개 들어있는 박스에 와우, 이거는 600개 들어있는 16불 98 캔디예요. 네. 와, 이거는 몬스터 팝콘. 이거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몬스터 팝콘 11불 98장. 진짜 할로윈에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이거 아까 그 커스텀도 있었던 거네. 예. 16불 98장. 315피스. 충분하겠다, 이거. 비싸긴 하지만 아이들 선물로 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가라오케 199불. 이거는 아이들 조그만 가라오케 39불 98장. 이러면 어른이 같이 놀아도 될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공주님들이 있다면, 예, 이런 화장대. 어린이용 화장대도 참
딸이 없어서 저는 이런 거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와, 멋있는 배도 있어요. 34부 98장.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인어공주와 베이비 인형들. 요즘 인터내셔널 세대라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아시안 인형, 흑인 인형, 백인 인형들이 다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29불 98장. 아, 애기 끌고 다니는 유모차예요, 유모차. 네, 그리고 요거는 포켓몬. 우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포켓몬. 와, 이거는 벙벙 덤블링 노는 거네. 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공주들 있으면 이런 거. 아이들이 어딘가 숨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참 괜찮네요. 도시락 가방도 있고. 아, 이거 도시락 가방이 아니네. 도시락 가방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3피스 슬럼버 세트. 아, 아이들 못 놀러 가니까. 와, 이거 텐트하고 슬리핑백이에요. 슬리핑백. 와, 이거 굿 아이디어인데요. 마루나 집에 이거 펼쳐놓고 못 가는 대신에 방에서 잠잘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좋은데요. 캠핑 못 가고 요즘 친구네도 못 가니까 집에서 이거 캠핑처럼 해놓고 딱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친구네 가더라도 이거 가져가서 딱 여기서만 자고 오면 되니까. 와, 이거 굿 아이디어다. 좋은데요. 34불 98장. 그리고 아이들 집에서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와, 이거는 큰 오토바이, 249불짜리 오토바이도 있네요. 아이들 가을 옷들도 굉장히 저렴한 게 좋은 게 많이 있네요. 이런 할로윈 옷들도 굉장히 저렴해요. 9불 때, 10불 때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파자마 세트도 5불 81전으로 싸네. 와, 이거 유명한 그 영화, 트로이. 유명한 영화, 옷도 598밖에 안 하네요. 또 이런 드레스도 있고. 조카 아들이 PJ 마스크 예, 물건 사달라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여기 잠옷이 있어요. 9불 98, 10불 정도라, 얼른 하나 사가봐야 되겠어요. 두 개. 쌍으로 두 개예요. 바지 두 개, 으뜨리 두 개. 괜찮은 것 같아요. PJ 마스크 잠옷하고 가게에서 쓸 물건 조금, 아주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오늘은 샘스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가는 길입니다. 다음 또 만나요. 안녕.